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험쌤의 스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듯이 아주 재밌는 실험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감고 이 콜라랑 사이다를 마셨을 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이 양파와 사과를 먹었을 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맞혀보는 그런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저도 한번 해보고 우리 실험쌤의 균희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무언가를 걸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따가 균희쌤이 오면은 한번 물어보고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이 링크 넣어야겠다. 무슨 링크? 뚜껑을 따면 사이다가 폭발하는 거. 근데 왠지 다 맞을 것 같아. 알겠어. 됐어. 진짜 됐어? 응. 내가 그럼 이걸 앞에 주면 되는 거야? 응. 곧 와갔어. 됐어. 앞에 있는 거. 콜라, 콜라, 콜라. 두 번째지, 이제. 응. 근데 진짜 부분 잘 안 되는 거 같아. 오케이. 아, 이게 사이다. 사이다? 어. 응.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콜라. 이렇게 숨 숙여야 얼굴이 나오는 거 같은데? 키가 커가지고 내가. 완전 키가? 내 코를 진짜. 아, 코 막아야 돼. 코를 꽉 막아야 돼. 아니, 꽉, 진짜 양심적으로. 나를 걸고. 먹어. 왔어? 어. 이거야? 아니. 아니, 두 번 먹으면 어떻게 한 번 먹어야지. 왜 한 번, 두 번 먹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래? 어, 빨리 말해봐 이제. 사이다. 왔어? 사이다. 사이다? 어. 너무 잘 맞추고 있어서 좀 놀랐지. 어, 마지막이야. 콜라. 갑자기 사이다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아, 그래? 바꿀래? 마지막. 아니 아니야. 몇 개 맞췄어? 너 한 개. 나 세 개 다 맞췄지. 아니야. 그거 하나 맞췄어. 아, 진짜로? 어, 동점이네? 이거 동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 그치? 찍었어야 되는데. 찍었어. 아니, 이거 성공이라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 눈 매운데. 난 안 매워. 눈물 난다. 줄게 그러면? 어. 내가 먹여주는 건 아니지? 어. 왔어? 어. 사과야. 사과? 어. 이건 왠지 잘 구분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맞췄다는 얘기네? 확실히 구분돼. 양파. 아, 그래? 어. 아, 구분되는구나. 식감이 달라. 아. 아, 매워. 아, 그래? 아! 아니, 양파 매운 것 같고 한데. 어, 매워. 사과. 다 맞췄어. 응. 근데 바로 구분되는 거야. 응, 구분돼. 이게 하나를 해야 모를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하나 해봐, 그럼. 아, 구분되네. 구분돼? 사과. 구분이 된다고? 어, 사과 아니야? 사과. 착하네. 사과? 양파 먹어봐야겠다. 달라, 확실히 달라. 어, 너무 다른데? 응. 우리 내기는 어떡하지? 동점인데? 콜라 사이다로 막판은 분만 할래. 간다? 코 왜 안 막아, 근데 자꾸. 나 왜 반칙해? 콜라. 맞았어? 콜라, 콜라, 콜라. 사과랑 양파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이다는 진짜 구분 안 되는 것 같아. 나 이거 모르겠어. 음식의 맛은 혀를 통해 느끼는 맛인 미각과 코를 통해 느끼는 맛인 후각이 합쳐져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눈을 감고 코를 막은 채로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 콜라 향과 사이다 향은 가려지게 되고 각각의 단맛만 남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양파와 사과는 혀로 느끼는 식감이 비슷하긴 하지만 양파 특유의 매운맛이 혀에 통증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잘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